멋있고 초 샀거든. 한 두 달, 3개월 전에. 근데 하루 다 해서 빡 쪘는데 그걸 빌려 못 깼네. 무게 한 대가 더 지금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매너리 어디죠? 하수구 매너리 따로 있나요? 있죠. 하수구 매너리 저기 따로 있지. 네, 거기 한번 봅시다. 이거 원관이 또 담에 기술을 해야 되네. 쭈집 개인관이 아니고 번배관이 맥힌 거야. 이거요? 이거는 숫도고. 이거 이거? 이게... 이건... 이거거든. 아, 이게 맥힌 거라고. 이게 있던 데고, 여긴 여기대로 맥히고 다 골탕 먹었구만 그냥. 자, 그러면 자, 보시면 꽉 막혔죠, 기름 덩어리로. 노란색으로 물이 잔뜩 꽉 차 있고 기울기가 안 좋구나. 세척해 내야 되나? 그렇죠. 없이 좀 다 해야 돼. 이게 저기 3층부터 다 쓰는 원관이에요. 아, 맞아. 위에서 쓰는 것도 이 집으로 다 넘치는. 어, 맞아. 그치? 이 집이 최저층이거든요. 그때 트로픽 현상이 일어날 때 저녁 한 뭐. 그게 본관이 막혀가지고 위에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기울기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응? 기울기, 기울기가, 기부기, 기부, 구배가. 어, 구배가. 자, 이제 보세요. 저기, 저기 보세요. 여기. 어. 이게 지금 배관이에요. 라인하고 연결된 데고. 어. 기름이 다 깨졌던 거고. 깨끗하죠, 지금은? 여기가, 여기 시멘트 콘크리트가 굳은 거예요. 여기. 공사하면서. 네, 아까 제가 뭐지? 이상하다 걸렸다 그랬는데가. 여기 시멘트 콘크리트가 바닥에. 네. 거길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다 맥혔던데 다. 네. 이게 아주 조금 남았죠 자네가. 아, 이게 다 꼈던 데라고. 네. 여기가 최종 나가는 데 그 최종. 네. 아 맞아, 입상관일 것 같아요. 입상 쪽에. 이야,
여기가 이제 아까 끝에 입상관이에요. 입상관. 입상관. 깨끗하죠? 네. 입상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엘보겠지? 네, 그치. 뭐 일반 사람 오면 뚫지도 못한다. 맞아, 안 뚫어. 안녕하세요. 암덩어리 소뼈같이 돼. 소뼈. 어? 소뼈같아.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입상관이에요. 입상관.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 본관 자체가 다 막혀가지고. 네. 아까 막 기름 어마하게 나왔죠. 부드러운 기름은 다 파쇄되고 죽처럼 지금 배출된 거고. 나머지 이제 파편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상관까지 갔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건 물이죠. 네. 이건 이제 어쨌든 기울기 때문에 물이 고인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런 데서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쭉 나오면서 이제 배관이 이게 다 깨끗한 상태고요. 그죠? 심각하게 막혔었구나, 이렇게. 아,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전체 배관이 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쏘고 여기 쏘고 다 쏘다 보니까 물이 많은 양이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본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물이 그쪽에 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밝혀진 거죠 오히려. 아 이 사장님 확실하게 뭐 100% 해결이 된 거예요. 100%. 아, 딱 퍼펙트하게. 맞아. 그럼 저쪽에 한번 안 봐도 되나? 배수가 한번 뜯어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쪽은 이쪽은? 그 화장실하고는 관계없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여기 뭐예요? 주방이에요? 아니요 이거 이제 베란다. 그 베란다 세탁기. 베란다 세탁기 물만 그냥 내려올 거예요. 이거 뭐 불러서